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현대차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시승 전에 잠깐 살펴볼 게 디자인이에요. 이 차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헤드램프 부분이에요. 이 세로형 GRL을 선택을 하면서 여속성을 같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방향지시등과 주간등, 그리고 밑에는 헤드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이 있어요. 여기 방향지시등, 그리고 뒷면에 가면 이렇게 전면부와 같이 동일한 세로형 GRL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팰리세이드라고 크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위에 평소와 다르게 로고도 엄청 크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를 옆면에서 보면 정말 큰 차라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봤듯이 6걸음. 이 차의 길이가 4,980인데요. 모하비보다 우리 5cm가 더 깁니다. 네, 또 저는 이 차를 보고서, 저는 차를 보면 눈을 가장 먼저 보는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이 연속성 이걸 떼놓고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꼭 제규어 그 특징 고유의 J블레이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있어서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큼지막큼지막하게 디자인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남성적이고 좀 단단한 느낌. 오늘 눈이 와서 오늘 돌아갈 때 주행은 스노우 모드로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터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지형, 뭐 험로, 험난한 지형 이런 걸 뜻하는 터레인이라는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터레인에서는 뭐 스노우, 눈길이죠, 뭐 머드, 진흙밭이나 이런 좀 험로들, 그리고 샌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직접 느껴보니까. 네, 별로 미끄러지는 건 없어요. 그냥 차가 뭐 미끄러진다거나 뭔가 이렇게 쓸린다거나 그런 거는 못 느끼겠네요. 아, 이 차가 무겁다는 느낌을 안 들어요. 엑셀도 발 대면은 상당히 잘 넘어가요, 이게. 그리고 코너링 자체가 엄청 부드럽네요. 차선을 밟으니까 진동이 울리면서 경고음이 떴죠. 흔들림이 없어서 아, 이게 조금씩 더 마음에 드네. 프레스티지에서 그러면 사륜 구동만 선택을 하면 4,300. 4,300이야? 카니발보다 비싼 게 같고. 카니발보다 2,300이 비싼 거. 갑자기 푹 다운되네. 갑분싸. 옵션지에서 갑분싸 됐습니다. 저 아무 말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갑자기. 이 차량을 받아서, 시승차를 받아서 타면서 느꼈던 그 즐거움과 네. 신기함과 만족감들이 다 옵션에서 나오는 거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사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야.